내가 다니는 회사 망할 때 뉴스 나왔다. 위니아 전자. 저기 막 에어컨도 만들고 이렇게 소형가 좀 많이 만들던 회사인데. 인맥 이러면 다른 영업 다 거르고 저기에만 몰빵해서 그동안 잘 벌어먹다가 터졌다고? 위니아 나 살 뻔했어. 내가 공기청정기가 뭔가를. 아무리 돈이 궁해도 지우스는 다니지 맙시다. 그럼 뭐함? 현대차 킹무직인이신가 보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재직자는 전체 근로자 중 대략 80%. 그래 뭐 중소기업이 뭐 저런 중소기업도 있지만은 뭐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도 있지 않을까요? 싸그리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내 회사 내가 비하하겠다는데 왜 뭐라고 규제 넣어요? 뭐야 이게? 뭔데? 뭐 하는 거예요? 게임 하고 있는데 둘 다? 스타. 아 그나저나 프로브 미네랄 분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불편하네요. 뭐 아니 지금 이거 스타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뭐야 이게? 누가 이렇게 시작해 스타트를? 중소라 그런가 프로브도 일 저렇게 안 돼. 중소 프로버 수장. 오늘 여기까지. 당근 사기꾼이래요. 오늘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입금했는데 확인 안 되나요? 새벽에 썼습니다. 입금 74,000원. 이렇게 하면 누가 당해줄 거라 생각하셨나 보네요. 부모님께 부탁했는데 잘할 줄 모르셔서 그랬나 보네요. 제가 직접 보낼게요. 말이 심하시네요. 입금자 명을 74,000원으로 하고 13,000원 입금했다고? 한 야구팬이 찾는 영화. 그 무슨 장애인들 야구하는 영화 있지 않았나? 제목이 기억 안 나네. 장애인들이요? 나는 갈매기다. 잠깐만. 댓글 쓴 놈이 말한 영화는 나는 갈매기란데 글 쓴 놈이 찾던 영화는 글러브고 갈매기 롯데자이언츠. 아니 미국 중국 어플이 유행을 하다니 죽여주마. 일본 흰 라인 놔줘. 일본이 지금 라인을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죠. 네이버를 응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안 되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봐 나는. 나는 근데 라인이고 카카오톡이고. 아 왜 텔레그램을 다들 안 쓰는 거야? 아 텔레그램 쓰면 되는데 라인이고 카카오톡이고. 수능 만점 의대생 공신에서 여친 살인자로 전락. 학업 스트레스 게임 중독 때문? 이씨 게임 중독인데 수능 만점에 의대생이야? 무슨 게임이래. 나도 좀 하게. 니산 알가입. 니산 알가입. 아버지 나 30만원만 보내줄 수 있나요? 보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안마 해드릴게요. 디럭스 버전 딱 돼. 아 이게 뭐 그게 중요해? 어? 한 대씩 꼭 배트맨 같이. 엄마 아빠 자. 예. 매미 김치 미국서 화제 따뜻한 밥에 반찬으로 제격. 네? 매미요? 식용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미는 나무에 있는 시끄러운 랍스터라는 새우맛이 난다고 하던데 왜 하필 매미랑 김치랑 섞었어. 열받게. 반배전 개 멋했다 인증. 네가 롤겔 고닉 릴 폭시냐? 일반 김준명이다. 나는 오등분의 신부 갤러리 미나미 미네인이라고 한다.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릴 폭시. 야 이걸 올리면 어떡해. 너 이거 올렸더라 롤겔에? 너 1년 동안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야래 야래. 미국 틱톡에서 닥터페퍼에 피클을 넣고 먹는 방법이 입소문을 타고 있대요. 미국이 틱톡을 규제하는 이유. 아니야 귀여워. 아니야 좀만 더 힘을 내. 아니야 좀만 더 힘을 내. 좀만 더 힘을 내. 아프리카에서 직원들한테 월급 안 준 중국 사업가의 최후. 중국 사장 와이프랑 도주한 잠비아 남성이 잠비아 경찰에 수배 중이다. 이 남성은 왓셉에 중국 사장 와이프가 가슴팍에 기대어 잡는 것을 찍어 올리며 월급은 너 가져 와이프는 내가 가질게를 시전했다고 한다. 금태양이 아닌 흑태양. 땜! 역시 흑형 클라스가 따블 이득. 농담. 네 농담. 예. 푸바오 관련해서 이동진 평가래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극적인 감정을 느낄 때 옆에서 보면 냉정하게 보면 이상할 수 있거든요. 캐스터 어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비행기 추락사고로 무인도에 고립된 주인공 결국 하나 떠내려가는데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관객들도 통곡하잖아요. 남의 감정을 내가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폄하해서 말할 게 아니다. 아닌데? 그냥 웃긴데? 뭐야 저것도. 오. 나겠나가. 아빠가 집에서 시끄럽게 해서 불만인 아들. 아빠는 주말에 DJ 학원 다닌다. DJ 학원. 아빠가 DJ 학원. 네 아버지 엄청 멋지게 사는 거야. 그 나이에 쉽지 않아. 엄만 혼났으면 너라도 감싸. 아빠 잘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깜빡 속았네. 이 죽소 먹을 영감탱이가. 넌 나와. 스피치 재멀. Stop people from talking. 입 닥쳐 말보이. 말보이건 말을 못하게 한대. 어떻게? 근데 일반 총도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대. 근데 다신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닭 열풍 삼양식품 시가총액 농심 제쳐. 농심? 이야 어떻게 농심을 제치냐? 정권교체래. 몇 년 만에? 와 신라면이 따잇됐다고? 소신발언 불닭 그 정도인가?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라면이 제일 좋은데 불닭은 너무 매워서 난 잘 못 먹겠더라고. 이 볶음면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저는 불닭 보면은 그분밖에 생각 안 나. 요즘 잘 지내시죠 형님? 영상 3개월 전이 마지막이네 형님.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채널 8개 있어? 아우씨 뉴 채널 I'm still getting fat and don't know why. 아씨 이제 썸네일 진짜 대박이야 이 형님. 여자가 좋아할 만한 대사와 행동거지를 배웠다. 미연씨를 함으로써 난 이제 온나 마스터. 온나 오늘 같이 하기로 하지 않겠어? 내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자 대부분의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데 소수인간은 극도로 증오하는 거랑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전 당연히 1번입니다. 왜냐면 1번이 된 다음에 나를 좋아하는 다수의 사람들 시켜서 소수를 다 죽이라고. 네 라고 할 뻔. 네. 오호. 뽕뽕뽕뽕뽕. 아, 저 왜 이렇게 좋냐? 아 재밌네. 블루아카이브 빵 판매량이 100%래. 그리고 100%라고 하면 나오면 팔린다 이거구나. 폐기하는 게 1도 없다는 거네? 그럼 만들면 만들수록 그냥 더 팔린다는 거네? 돈 복사 버그야? GS가 동네에 4개가 있는데 4군데 다 없어요? 나도 임신했다네. 나도 임신했다네. 안젤리나 졸리 미끼 잭 블랙 미끼. 응애 검이 나온대요. 아, 으아, 미친 씨, 와, 이건 아니야. 뒤에 살렸는데? 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 수준. 야 그걸 왜 역지로 열어 임마. 자 이제 나라를 떠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래. 개 쪽팔리니까. 그가 나라를 떠난 이유. 룸메이트 타락했대요. Please give me up. 아 잠깐만 엄마 안아줘 이러고 있네요. 아 뚜뚜 따따이 된 거죠? 왜? 뺨! 야 쟤 분해됐는데? 저거는 금지된 기술? 네, não é que o acho que agora eu consigo usar esse daqui. Opa. 오빠. 바이든 또 말실수. 한국 대통령 김정은. 바이든 어 블라스트. 죄송하면 임기 중에 간대. 자 조용. 제가 그런 채팅 안 돼.
1인칭 체험이래. 어? 이거 저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저도 이걸로? 춥대. 현재 네이버 라인 사태를 그나마 개꿀잼으로 끝내는 방법. 라인 사태로 일본 핵탄두를 떨구는 방법이 생각났다. 한국 지분을 모두 중국에 팔아버린다. 아, 그니까 한국 지분을 중국에 팔아가지고 니들끼리 싸워라. 승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이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만 빡치러 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트롤링 기록으로 남을 듯. 아주 재밌긴 하네. 오락실 격투게임 아저씨에게 배운 건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에게 연패한 아저씨가 말한 우리 마누라 오빠이 엄청 크거든 라는 대사였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이었고 연승이 그저 허무해졌다. 최악의 기분이었다. 아 게임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아 내 마누라 초 카와이 됐어. 내 마누라 되게 이쁘거든. 피규어 도색 전후 비교. 비싸 보인다 이거. 아 도색을 한 거야 이게? 만화인 것 같아. 오 신기하다. 야 뭐야 이거? 갑자기 2D가 돼버렸어. 어, 분명히 3D였는데? 어 그러게? 어따마 이게 더 신기하네. 애니 도색이라고 고인물 도색법임? 예술 쪽에 좀 조예가 있어야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옆에서 봐도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 있지? 옆에서 봐도 이렇게 느껴져. 어 신기하다. 여기서 봐도 그렇고. 야 이렇게 보니까 이게 후져 보인다. 이것도 되게 비싸 보였거든? 퀄리티 있어 보였는데 이거랑 비교하니까 이게 더 퀄리티 있어 보여. 이거 이제 이거 찰흙 덩어리 같아 이제 이게. 어 와 신기하다. 사람도 2D로 칠할 수 있냐고? 3D보다 2D가 좋아요? 아 그거 할 수 있어요. VR 그 챗 가면은 뭐야 멀쩡한데 왜 그래? 똑같고요. 친구 합법적으로 조직이. 뭐왜 그래? 뭐야? 친구들 다 이렇게 뭐 틱톡 찍다가 다 골로 가 왜? 아이고 뭐 접지되는 거 봐. 아이고 합법 암살. 아니 글쎄 제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한다고 했다니까요. 알판사님 본인이 한다고 했다니까요. 버튜버가 요리를 올리자 구독자가 떨어진 놀라운 이유. 제목부터 웃기네. 구독자 20명이 빠졌다고? 누님 카메라 한번 그윽하게 쳐다보시면서 여기까지가 다 연기였고요. 사실 된장국이었습니다 해주세요. 카레야? 카레야 저게? 된장국 아니야? 아 애호박 들어가고. 아니 저기 어떻게 카레야? 카레 팽이버섯을 왜 넣어? 두부를 왜 넣냐고 카레. 20명 빠진 거면은 호재네요. 네. 선망했어.